안구건조증을 예방할 순 없을까요?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한 주부는 최근 이 방법을 알게 됐다는데요. 이게 뭐 따뜻한 물? 바로 눈 사우나입니다. 먼저 컵 두 개에 따뜻한 물을 각각 담아주세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40에서 45도로 준비해주세요. 이제 5분 동안 컵에 눈을 대면 되는데요. 이미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좋다고 하네요. 눈꺼풀에다가 세워주는 것이 눈꺼풀에 있는 기름샘의 분비를 원활하게 하여주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의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은 뭐 이번에 물을 닦는 중도 뭐 하려고요? 이걸로 눈 찜질을 할 거예요. 눈 찜질이요? 껍질로? 버리는 무껍질로 간단하게 찜질 안대를 만들 수 있다는데요. 전자레인지에 무껍질을 가열해서 따뜻한 무껍질을 랩으로 싸면 완성인데요. 아, 두 개. 수분이 있는 다른 채소 껍질을 써도 됩니다. 끝이에요, 이게? 아, 이렇게. 이제 눈에 대고 5분 동안 찜질해주세요. 찜질이 끝나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눈꺼풀 닦입니다. 깨끗한 면봉으로 살살 닦아주세요. 찜질하고 나서 눈꺼풀을 닦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기름막이 이제 눈 표면에 이렇게 골고루 분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 저 기름이야. 기름이 어떤 성분에 의해서인지 이렇게 뭉치게 된다면 밑에 있는 수분층을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증발하게 되어서 건조가 심하게 됩니다. 우리 눈에선 기름이 분비되는데요. 이 기름은 수분이 증발하지 않게 막아줍니다. 기름 분비가 원활해야 수분이 부족해지지 않는 거죠. 찜질로에 이렇게 닦아주면 훨씬 개운하고 뻑뻑함이 덜해요. 부드러워지고요. 실내 습도 조절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가습기가 없을 땐 물을 끓이면 도움이 되고요. 습도는 40에서 60%가 적당합니다. 인공 눈물은 올바르게 사용해주세요. 다회용 인공 눈물은 개봉 후 한 달 이내에 사용하는 게 좋고요. 일회용 인공 눈물은 한 번만 사용해야 합니다. 개봉하면 세균이 쉽게 증식하기 때문. 두 번도 안 돼요. 한 번. 그리고 약병 입구가 눈꺼풀이나 속눈썹에 닿으면 세균이 감염되기 쉬우니 조심하세요. 안구건조증 예방법 정리해볼까요?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도 이렇게 관리하면 좋다는 것 잊지 않으셨죠? 봄철에 심해지는 안구건조증,